포스트 시즌 첫 선발이잖아. 네. 그리고 와카는 한 게임이면 끝이니까. 어제 일단 어제 잠 제대로 못 잤고 그리고 던질 때보다 던지고 내려와서 더 긴장했어요. 더 긴장했어요. 네. 아, 야구 너무 재밌게 한 것 같고 빈이랑 친한데 노디 시즌에 저희가 이겨서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. 저한테는 지금 목 완전 쉬었는데 내려와서 계속 소리 지르면서 응원했고 그다음에 다 형들이랑 잘 쳐줘가지고 이길 수 있었던 것 같고 저도 오늘 191원 해가지고요. 여기 손 깔아가지고 손 까진 거 다시 보여주세요. 아, 고생하셨어요. 그 얘기 아세요? 가을 우진. 네. 들어보셨어요? 네. 근데 아까 잘 맞췄으면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아쉽게 끝나가지고 아쉬운 거 없고 저도 가을마다 부담되고 이런 건 있는데 그냥 던지는 거밖에 없으니까 열심히 던졌어요 그냥. 하나 더 그 오늘 이제 역전 그 이정우 선수가 적시를 쳤잖아요.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소리만 지르고 그 세레모니. 네, 그냥 같이 고등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형이 더 잘하니까 좋은 거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 대박. 대장 화이팅! 네, 일단 우진이가 너무 잘 던져줬는데 그럼으로써 저희가 계속 이길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높였고 또 동점이 됐을 때도 팀 분위기는 사실 가라앉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더 할 수 있다, 더 다시 하면 된다, 해보자 이런 분위기여서 선수들 모두 다 이런 가을의 축제를 즐길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. 또 사실 저희는 정말 보너스 게임을 얻은 거니까 선수들 입장에서도 부담은 없고 사실 정규 시즌 마지막 3경기 남겨놨을 때부터 저희는 사실 끝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분위기 그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. 네. 팀 분위기 너무 좋아요. 네, 일단 오랜만에 팬분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했고 또 승리를 보답해드릴 수 있어서 저 또한 뿌듯한 하루인 것 같은데 오랜만에 이렇게 야구장에서 많은 함성을 내주시고 또 제 이름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역시 비문고는 명문고입니다. 내일도 화이팅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